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을 오래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목이 앞으로 굽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는 거북목을 한 분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컴퓨터로 오래 작업을 해야 하는 사무직군이다 보니 약간 거북목이 돼서 가능한 곧은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편인데요. 곧은 자세를 취해도 목과 어깨가 뻣뻣해지는 느낌은 고질병처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샤오미 경추 마사지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거나 접촉사고가 나면 뒷목을 잡게 되는데요. 이 부분이 바로 경추입니다. 머리뼈와 등뼈 사이에 있는 목뼈를 경추라고 하는데요. 사지와 몸통 각 기관에서 뇌로 전달하는 감각신경들이 경추 속 척수로 지나간다고 하고요. 경추 양쪽에는 대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동맥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어렵네요. 목 마사지를 받으면 머리까지 시원해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 것 같네요. 상자를 열어보면 경추 마사지기 본체와 리모컨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전원을 연결하거나 배터리를 넣지 않고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이 정말 편리하고요. 한번 충전하면 8일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충전해야 되는 불편함도 없습니다. 마사지기 본체는 샤오미 디자인 트렌드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서 심플하면서 아주 깔끔하고요. 무게는 190g 정도로 굉장히 가볍습니다. 마사지기를 착용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헤드셋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요. 앞쪽은 인체공학적 설계로 각이져 있어서 목에 착 안착되어 감기는 느낌입니다. 안쪽을 보면 저주파를 발생하는 마사지 헤드가 뒤쪽에 하나, 양쪽에 하나씩 총 3개가 달려있는데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라서 착용했을 때몸 모양에 맞게 잘 붙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도 정확하게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체공학적 설계가 맞긴 맞는 것 같네요. 리모컨은 굉장히 심플한데요. 딱 잃어버리기 좋은 사이즈죠. 리모컨 뒤에는 자석이 붙어 있어서 본체에 이렇게 붙여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라고 할수 있죠. 보시는 것처럼 리모컨에는 현재 모드를 확인할 수 있는 LED 창이나 라이트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서 현재 모드나 강도를 감으로 조절해야 하는 아주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사용을 원하시면 본체에 있는 전원 버튼을 짧게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흰색 불빛이 깜빡이게 됩니다. 흰색 불빛이 깜빡일 때 리모컨에 있는 M자 버튼을 누르면 깜빡임이 멈추게 되고요. 이때부터 리모컨으로 마사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단점일 수도 있는데요. 전원을 켜자마자 온열 기능이 디폴트로 시작됩니다. 단 3초 만에 42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목 뒤에서 뜨끈함이 느껴지죠. 이런 느낌이 싫다면 리모컨의 M버튼을 길게 눌러주세요. 그러면 온열 기능이 꺼지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은 강도를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위아래 화살표는 마사지 모드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강도는 1단계에서 15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한데요. 저주파 마사지가 처음인 분들은 마사지 강도에 깜짝 놀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단계씩 천천히 올려가면서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마사지 모드는 총 4가지인데요. 저주파 마사지의 느낌은 두 가지입니다. 굉장히 짧고 잔잔하게 연속해서 쳐주는 느낌과 툭툭 쳐주는 느낌인데요. 4가지 모드가 있다고 하지만 이두 가지 느낌의 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사지는 15분간 지속되고 15분이 지나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60초 이상 피부와 접촉이 없으면 자동으로 멈추기 때문에 방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마사지 헤드가 목과 약간 유격이 생기거나 피부가 건조하면 따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모드는 주무르기, 긁기, 한방식 모드가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반복 모드고요. 두 번째 주무른 모드는 실제 마사지를 받아보면 주무르는 느낌보다는 연속해서 쳐준 다음 툭툭 쳐주는 느낌의 반복입니다. 세 번째, 긁기 모드는 계속해서 잔잔하게 쳐준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네 번째, 한방식 모드는 이름이 거창하긴 하지만 잔잔하게 쳐주다가 한번 툭 쳐주는 느낌입니다. 저주파 마사지는 물리적으로 쳐주는 느낌보다는 피부를 살짝 빨아당기는 듯한 희한한 느낌입니다. 샤오미 경추 마사지기는 스마트 버전이라 미홈 앱과 연결해서 사용이 가능한데요. 앱과 연결해서 사용할 때가 훨씬 편하고 좋습니다.
미홈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원을 켜는 방법부터 달라지는데요. 본체에 있는 전원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파란 불빛이 깜빡이게 됩니다. 이제 미홈에 기기를 등록해야겠죠. 경추 마사지기 전원을 켜고 미홈을 연결하면 블루투스 부분에 빨간 점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면 제품 이미지가 보이는데요. 제품 이미지를 클릭하면 앱과 기기가 연결되는 과정이 시작됩니다. 연결이 완료되면 제품 이미지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연결하면 제품이 앱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매번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앱의 상단에 보면 전원 버튼이 보이는데요. 이 전원 버튼을 클릭하면 삐 소리와 함께 전원이 켜지고 깜빡이던 파란 불빛이 멈추게 됩니다. 미홈에 연결이 돼도 온열 기능은 디폴트입니다. 아무래도 제작자가 온열 기능을 필수라고 생각한 것 같네요. 미홈에 연결하면 기능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사용하기가 훨씬 수월하고요. 시간, 강도, 마사지 모드를 터치로 간편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마사지를 저장할 수 있어서 매번 맞춰야 하는 불편함도 없앨 수 있습니다. 시원하다고 여러 번 사용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고요. 하루 최대 30분 사용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목걸이를 착용하고 사용하시는 분은 없겠지만 사용 전에 악세사리는 모두 빼주셔야 합니다. 코미디 프로에서 저주파 마사지기를 사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지만 실제 사용은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마사지 헤드가 목과 유격이 생기면 따끔한 느낌도 있고 온열 기능이 바로 켜져서 저처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전원이 켜지면 깜짝 놀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주무르는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기분 나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몇 번 사용해보면 은근히 중독되는 느낌이 있습니다. 간편하게 TV를 보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집안일을 하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혈액순환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목이 풀리는 느낌이 있어서 아 이래서 저주파 마사지기를 사용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4만원 초반대로 구매가 가능하고 디자인부터 성능까지 꽤 괜찮기 때문에 경추 마사지기 구매를 생각하고 계셨다면 이 제품을 구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고맙습니다.